이 아니에요. 수로 아닙니다. 수로 안. 세상에. 아 그러니까 흰둥이인 이 작은 수로 안에서 출산을 했답니다. 무려 8마리나 되는 새끼들을 낳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다는 흰둥이. 그렇게 서로의 온기로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있던 흰둥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는데요. 이번에 태풍 제주도에 피해가 많았어요. 굉장히. 그 태풍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새끼들 떠내려 갈까 봐. 지난 8월 말 태풍 쏠리기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물폭탄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고 곳곳이 침수되는 난리 속에 행여 수로 안에 머물던 새끼들이 잘못될까 걱정이 됐던 사람들은 서둘러 구조를 진행했답니다. 하지만 경계심 탓에 사람들이 새끼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흰둥이인. 그날 이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수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새끼들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 밭에서 있고 저 밭에서도 있고 이미 구조를 해간 지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새끼를. 거센 태풍과 함께 새끼들이 사라졌던 그날. 녀석의 시간도 멈춰버린 걸까요? 사람들은 그저 도와주려 했던 건데 녀석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새끼들이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같이 구조가 됐더라면, 녀석이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줬더라면 이런 기막힌 생이별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영문도 모른 채 제 전부였던 새끼들이 사라져버린 그날 이후 다시 혼자가 된 흰둥이인 혹시나 하는 기대 속에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새끼들 곁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한사코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니 답답할 뿐인데요. 지금은 구조를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심을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만 보면 이제 쥐를 잡으려고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새끼들이 사라졌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했던 게 되레 녀석의 경계심만 키운 건지 마음을 굳게 닫은 채 점점 더 멀어지는 녀석.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하게 떠도는 녀석을 가만두고 볼 순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선 흰둥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새끼들 뿐일 겁니다. 아이고, 윤석들이에요? 많이 컸네요. 태풍 속에서 구조된 새끼들을 지금껏 보살펴준 좋은 분들 덕분에 폭풍 성장한 우리 새끼 강아지들. 얘가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진짜 엄마 붕어빵이 따로 없네. 고작 손바닥만 하던 녀석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